좀 모자 쓴 스웩 좀 보세요. 자, 미들급 랭킹 14위 크리스 커티스입니다. 네, 올라운더이면서도 또 테크니컬한데 또 경기 스타일도 화끈해서 참 인기가 많은 그런 선수입니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최근에 켈빈 가스탈럼에게 아쉽게 패배를 하긴 했지만 파이터 오브 더 나이트를 수상했을 정도로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이번 경기 매치 포인트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이 바로 상대방인 이마보프 선수가 스트릭랜드 선수와의 경기 이후 얼마나 변했을지를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커티스 선수 같은 경우는 스트릭랜드보다 안정적이고 또 테크니컬한 타격과라 이마보프 선수가 어떻게 적응을 했을지, 어떻게 데뷔를 했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자, 이어서 미들급 랭킹 12위 나수르딘 이마보프가 입장합니다. 이 선수 이름과 국적을 보고 뭔가 매치가 잘 안 돼서 독일을 갈등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프랑스 국적이긴 하지만은 다기스탄 출신이고요. 9살 때 프랑스로 이주를 해서 19살 때 이제 MMA에 입문을 한 선수입니다. 자, 어렸을 때는 이제 복싱으로 시작을 했고 이후에 이제 19살 때 MMA 그리고 나서 2016년 때부터 프로 선수 생활을 했으니까 굉장히 이른 나이부터 프로 파이터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 같은 경우엔 타격 타이밍과 정확도가 굉장히 뛰어나서 많이들 또 타격가로 평가를 하시는데 사실 또 무시무시한 레슬링을 장착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또 풋워크를 상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상대방을 헷갈리게 하는 경기 운영을 좋아하거든요. 자, 랭킹 14위 크리스 커티스. 신장 177.8cm고요. 반면 리치가 굉장히 깁니다. 신장에 비해서 87년생의 크리스 커티스고요. 랭킹 12위 나수르딘 이마보프 95년생의 선수입니다. 랭킹 12위 최근 3연승 이후에 션 스트릭랜드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신장 차이는 나지만 리치가 비슷합니다. 두 선수. 자, 과연 어떤 식으로 경기를 좀 치를지 이마보프 궁금해지긴 합니다. 바깥쪽 킥.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마보프는 그 허맨슨의 전략을 차용할 가능성이 높죠. 이마보프 역시 뭐 스텝이나 괴쪽한 타격이 좋기 때문에 본인의 스텝을 살린 원거리 핀포인트 타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헤드킥 같은 모습 굉장히 좋고요. 참고로 그 경기에서 커티스가 그 아웃파이팅에 약이 바짝 올라서 경기 후반에 삐졌었거든요. 그렇죠. 계속 신경을 건드리는 듯한 킥을 보여주고 있는 이마보프입니다. 역시나 잘하네요. 네. 역시나 이마보프는 뭐 시리강과 같은 그 팀의 MMA 팩토리 소속답게 비슷한 움직임이 많이 보여요. 그렇죠. 저런 그 발로 밀어내는 듯한 킥들을 하체 쪽에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로우 펀치는 안 나오네요. 그래도. 네. 아, 근데 이 왼손과 왼쪽 발로 계속 상대에 접근하지 못하게끔 견제해주고 있는 이마보프입니다. 네, 롱가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팔목을 거의 잡았어요. 간결하게. 야, 스트라이크 타이밍 잡고 있어요 지금 이마보프. 또 이마보프의 핸드 스피드가 저렇게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마보프가 앞손을 계속 잡아주다 보니까 커티스도 그 앞손 싸움에 신경을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스토스에 대한 경계심이 떨어진 걸 역이용했던 이마보프의 타격이었습니다. 35번의 테이크다운 디펜스 100% 성공했는데 흠집이 났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뭐 두 손 두 발이 닿은 거면 이제 택다가 허용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마치 35번을 허용했던 사람처럼 네. 생각보다 좀 힘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만큼 이마보프의 타이밍이 좀 좋았다는 얘기일 텐데 야, 이러면 커티스 입장에서 진짜 어질어질하겠는데요. 뭐 이마보프의 국적이 지금 아무리 프랑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출생은 다키스탄이고 다키스탄의 DNA를 또 질 수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역시나 좋은 그 레슬링을 통해서 커티스를 캔버스에 살짝 눕혔었던 이마오프입니다. 9살에 이주면 뭐 그때는 한 6살 때부터 곰이랑 하는데 보통. 아, 네. 그렇죠. 다 배우고 온 거죠. 자, 크리스 커티스가 케이지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또 보네요. 이게 크리스 커티스가 뭐 단신임에도 좋은 타격을 많이 맞출 수가 있었던 게 근거리 들어가도 본인의 좋은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건데 이렇게 되면은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워지죠. 지금 맞아도 좋았고요. 자, 좋은 타격 보여주고 있는 이마보프입니다. 야, 오랜만에 펀치를 안면에 좀 넣어봤었던 크리스 커티스. 이마보프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준비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이 정도면 은근히를 넘어서겠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뭐 지금까지 뭐 35번의 택다운을 방어한 커티스를 이게 넘길 정도면은 오늘 은근히 두 번 경험했어요.
캔버스를요. 오, 자, 목, 자, 피자, 목, 목. 자, 들어! 가는 것 같은데요! 자, 뜯어내지 못합니다, 지금. 오, 그리고 아, 30초 정도가 아직 남아있고요. 그립은 풀렸습니다. 자, 손 맞춰서. 자, 반대팔. 자, 이바보프가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 필사적으로 돌아주려고 하고 있는데 바디 트라이앵글 제대로 지금 막 들어갔고요. 이마보프도 여기서 흥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마보프의 움직임이 생각 이상으로 더 좋습니다. 그러게요. 손모씨에게 입도 막아주고 있고요. 큰 신장과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좋은 펀치 스피드와 테이크다운 능력. 아, 니킥 시동. 네. 약간 호랑나비 스텝이 나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만약에 커티스가 택다운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그 압박의 강도를 유지할 수가 있었겠는데 이마우프의 그 레슬링이 있었기 때문에 흐름이 끊기고 점수를 내주게 된 거죠. 그렇죠. 저 지금 말씀을 잘해주신 게 아까 언급해주신 것처럼 커티스가 저렇게 근접전에 자신이 있는 이유가 바로 택다운 디펜스거든요. 그게 지금 깨진 순간부터는 좀 머릿속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참 좋고요. 오른손 걸어봅니다. 커티스. 또 이게 커티스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슬로우 스타터 성향의 선수이기 때문에 또 이 경기 중반부터 본인의 빼앗긴 흐름을 또 되찾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코치가 조언을 해준 대로 타격 볼륨도 올리고 이거 계속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죠. 야, 근데 원거리에서 킥 현재 좋습니다. 이마보프 케이지에 몰리지 않기 위해서 좀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 이마보프입니다. 잽 좋은데요. 하지만 커티스는 지금 대각으로 계속 스텝을 밟아주면서 정면에 계속 서 있죠. 쫓아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아, 볼륨이 나오기 전에 저 킥으로 계속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저렇게 무릎으로 들어가는 오블리크 킥은 신경이 계속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공격 횟수가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코치의 좀 이야기를 들었던 커티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램피지 잭슨 선수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존 존스에게 맞은 오블리킥으로 지금도 생활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자, 날카롭게 계속 스트레이트 들어왔죠. 스탠스 바꾸는 타이밍에 스트레이트. 확실히 오스독스와 사우스포의 싸움은 앞손 앞발 싸움이 모든 걸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마부프 선수가 정석적으로 너무 잘해주고 있네요. 자, 바디샷을 한번 노려봤고요. 갚아주네요. 근데 이게 커티스가 혹시 이거 오블리킥 때문에 좀 다리에 데미지가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스텝량이 갑자기 줄었습니다. 네. 이러면 훨씬 상대하기 편하거든요, 이마부프는. 그렇죠. 클린치. 오버홀 감아주고 케이지로 몰아줍니다. 지금도 클린치 타이밍 좋았어요. 저렇게 커티스처럼 중문 거리 펀치 연타가 강재민 선수한테 저거리에서 어설프게 타격했다가는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바로 클린치로 이제 흐름을 끊어줬습니다. 2까지 이마보프 들어왔어요. 데미지 있죠 지금. 자, 버팅. 자, 버팅 어필을 좀 했습니다. 자, 경기가 잠시 중단됩니다. 오, 자, 커팅까지 났는데 좀 심하게 났는데요, 출혈이. 아, 여기서 저렇게 버팅으로 커팅이 날 정도면 분명히 이제 머리 쪽에 데미지가 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뭐 시합 중에 저 버팅으로 커팅까지 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시합이 끝나고 당일날 저녁까지도 머리가 좀 아파서 두통 때문에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버팅으로 인한 데미지가 꽤나 충격이 큽니다. 애매한데요. 누가 뭐 시야에 문제가 생기는 게 워낙 거리 싸움이 중요한 MMA에서는 정말 치명적이죠. 자, 시간을 조금 더 줘보겠다고 합니다. So 그리고 최악의 상황의 경우에 만약에 저렇게 눈 쪽으로 이제 버튼이 나가지고 안아골절이라는 상황이라면은 그러면은 지금 분명히 그 오른쪽 눈은 복시로 보일 테고. 지금 2분만 달라고 하는데 주심은 충분히 쉰 것 같다. 경기 속행 불가능해 보인다. 지금 커티스는 더 하고 싶어 하는데 주심이 좀 말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저렇게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게 파이트 캠프를 위해서 거의 7, 8주 동안 훈련을 힘들게 하고 또 그걸 위해서 많은 돈을 또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죠. 눈을 좀 닦았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아쉬워하는 크리스 커티스. 커티스는 끝까지 더 할 수 있다고 어필을 했거든요. 한 1, 2분만 더 달라고 했는데 주심은 이미 충분히 쉬었다. 시간 너무 많이 소비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결정을 내려버렸네요.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모든 걸 쏟아붓고 패배하는 경기, 그러니까 패배하는 경기보다 이런 경기가 더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시야가 한쪽이 완전히 가려진 상황에서 경기를 속행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다라고 그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By referee Jason Herzog, who is declared due to an unintentional clash of heads, a headbutt, he has declared this fight a no contest. 아, 노 콘테스트로 갔네요. 역시나 그 2라운드 중반에 지금 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판정을 내리기에는 아무래도 좀 시간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